들어줄게. 사소한 너의 말도 숨기고픈 얘기도 말해줄래. 혹시나 겁이 나 마음이 두렵다면 너의 손을 꽉 잡아줄게. 네 잘못이야.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그땐 되게 조금밖에 없었어요. 저희 처음 데뷔할 때 쇼케이스 때는 처음 보는데도 되게 예전부터 봤던 사람처럼 이렇게 막 반겨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때의 쇼케이스를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? 괜히 기분 좋은 거? 괜히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거? 아 그래 쉽게 말해서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분비됐어요. 팬 여러분들이 환호해주고 이제 저희를 반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저가 뭔가 더 자신감을 얻고 이제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에게도 이제 점점 성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제 성장한 모습을 이제 팬 여러분들께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. 네. 사실 팬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뭐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는 이렇게 막 전광판으로 이렇게 막 저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뭐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 뭐 다 각 나라마다 가면 이제 막 뭔가 저희가 화면을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막 이벤트를 다 해준다던가 되게 엄청 되게 이벤트가 다양했어요. 딱 그건 것 같아요. 없어서 안 될 존재. 왜냐면 일단 저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에게 뭔가 더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이고 저희를 언제나 이렇게 애정 가득, 사랑 가득 보답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고 팬분들이 있어서 뭔가 그 시너지가, 에너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